외교 실패인 거죠. 네.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놨어야죠. 네. 그걸 마치 깜짝 놀란 것처럼 개성공단을 닫았다?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 개성공단 닫기 전에 그날 아침에 이병기 실장이 네. 비서실장이죠.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후방 테러에 갈 위험성이 있다.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신문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네. 북은 국지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북은? 예. 어떻게 아세요? 혹시 북한과 내통하는 생각 아니야? 목함 지뢰 사건을 보면 알죠. 남북한의 갈등 관계를 무척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라는 기조가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 뒤집어 보니까 이쪽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남쪽이 국지전을 원한다고요?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북풍이라 그랬잖아요. 네. 총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딱 들여다봤더니 이병기 비서실장이 네. 국정원 차장 시절에 총풍 사건의 또 주역이에요. 아 이거는 이 다음 수순이 무언가 남북한을 극단적인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을 닫는 것은 극한적인 안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게 1단계입니다. 네. 플랜 B의 1단계죠. 그래서 4월 13일까지 했는데 네. 역시 200석이 안 넘어요. 남북한이 만약에 역대 보지 못했던 정말 네. 준전시 상황까지 가는 국지전이 세게 발생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비상사태죠. 전시 상황이에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가정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국지전은 대통령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어요. 비상한 상황으로 가면서 네. 긴장이 고조되고 고조되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잖아요. MD 사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더 고조됐다. 사드도 지금 아주 비이상적으로 밀어붙여요. 저 설치하는 데서 2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네. 아, 대구 주민들까지 나섰어 이제 반대한다고 대구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반경 15km, 5km, 15km가 이게 주민들 다 그 소개해야 되고 네. 국지전적 전쟁 상황 네. 이런 얘기를 왜 했지? 그리고 개성공단을 저렇게 느닷없이 왜 닫았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몸만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의 무슨 피난민처럼 다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동결수치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조선일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세금 1조 원을 들인 개성공단 결국 예. 북한의 작물이 됐다. 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럼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 함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조선일보조차도 정말 이 정부에서 네. 급히 개성공단을 닫았을까요? 급히 닫았을까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김진현 교수 인터뷰를 예.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상정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파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줬었습니다. 언제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비밀스럽게 준 적이 있었죠. 금강산 폐쇄시켰고 네. 남아있는 개성공단 하나 저거 어떻게든 할 의지들이 없지 않았었다. 민주정부 10년간 해왔던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 예. 경협사업들을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보다는 대결, 신냉전체제. 결국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로 그럼요. 이제 치환이 되겠죠. 유일하게 이념공세로 잡아갈 수 있는 게 종북놀이입니다. 어찌 보면 21세기에 안 맞는 그렇죠. 희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진영 스스로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얽히진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검열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극대극의 대강, 강대강의 대결 구도 속에서 네.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종북으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치 구도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죠. 네.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만약에 이명박 정권 5년이 심판대에 올라간다면 박근혜 정권 5년이 심판대에 올라간다면 4대강, 차원외교, 방산 비리,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것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도마 위에 올라서 이것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네.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렇다고 불안해서요. 네. 철저하게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컨틴전스 플랜. 예. 비상 상황,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와서도 우리는 무조건 정권을 재창출한다. 가장 FM이고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모델인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는 것. 이 국지전을 이병기 실장은 쉽게 투기했지만 네. 지금 군대를 보낸 60만 장병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나 우리 아들 지금 군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 노름, 안보 노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개성공단 닫으면서 강대강의 구도에서 미국에게는 사드를 배치할 명분을 주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걸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정권을 마르고 닳도록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여전히 그 프레임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 전술을 짜고 있는 것이다. 짜고 그중...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 네. 무슨 관점을 그 담아서 내부자들 영화 찍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여지는 것으로 문장 하나 바꾸시다. 이런 콤 같은 여우를 봤나? 아, 여하튼 그런 문제들